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이 간단한 문자열들을 좀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즈 앞에서와 같이 윈도우즈에서 파이썬 설치했던 이 파이썬 3 버전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글 지원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3 버전을 좀 사용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3 버전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문자 우리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문자를 하나 변수를 우리가 한글로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보통 많이 뭐 우리 공부할 때 많이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폰번호, 폰번호 같은 경우는 변수는 여러분들 한글로 설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문자는 한글로 하지만은 변수까지 한글로 설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000, 그 다음에 0001, 계속 1번, 엄청난 번호죠. 골드 번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홍길동하고 그 다음에 폰번호하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뭐 이것을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것을 출력한다면 그 네임이 그 메모리 값에 있는 것을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홍길동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앞에 와서 같이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글이 잘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할때 처리했던 위에 있는 변수들을 하나씩 이제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라고 합쳐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프린트를 하는데 만약 뒤에 안에다가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요거입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중간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네임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문에 대해서 더해가지고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홍길동 그러면은 네임이라는 변수에 우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로 조합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변하는 번호는 그리고 여기다가 한 칸을 좀 살짝 띄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출력할 때한 칸을 좀 띄워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폰, PHONE, 폰은 전화번호는 뭐뭐뭐뭐 해가지고 여기에 출력이 되겠고 뭐뭐입니다라고 하면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네임이 이쪽에 들어가겠고 이제 폼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010-000-001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문자열들을 표현하는 거하고 상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플로트형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것들을 이제 나중에 input이라는 함수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입력을 받으면은 어떠한 그 네이밍을 할수 있는 이게 그 이름과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전화번호 기록부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거를 한번 당장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제 네이밍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고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거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를 이제 사용자한테 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것으로 받으면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input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input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면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홍길동 말고 조정원, 제 이름,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면 이제 홍길동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정원이라고 나오겠죠? 여기서는 얘는 기존 거 정의했던 것은 없어지겠죠? 덮어지겠죠? 네임이라는 변수를 여기서 새로 정의를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거는 인풋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put이라는 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함수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해킹 도구를 만들고 뭐뭐 할때 이제 옵션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들을 들어갈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사용자들한테 yes냐, 아니면은 no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여러분들부터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를 할 때요. 그러면 이제 S라고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점프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설치를 하고, No라고 하면은 또 No에 맞게 프로그램을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옵션들을 설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명령어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면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여기 되면 이게 우리는 이름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전화번호도 입력받고 싶고 하면은 이것들을 연속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번에 한번 만들었죠. 그래서 파일에서 뉴 파일을 해주시면 되고, 컨트롤 N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네임은 인풋 요것을 할 건데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줄 것이고요. 붙여주는데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네임은 이렇게 붙여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한번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다음 거를 또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죠? 폰 똑같이 받겠죠? 그래서 인풋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똑같이 프린터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인풋 이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인풋 또 오니까 전화번호를 받죠. 예, 그래서 뭐뭐의 전화번호는 뭐뭐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됐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닫아줘야겠죠? 이게 닫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쭉쭉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곳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파이썬 쪽 하나 만들어겠죠. 예, 그래서 뭐 이상한 폴더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어디 갔죠? 아, 시스템 32에 있군요. 자, 파이썬 3이라고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폰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화번호부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폰 리스트라고 이렇게 하나 파일 이름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와서 만드시면 됩니다. 예,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때는 run이죠. run 모듈이라고 실행을 하고 단축키는 F5입니다. 키보드는요. 그래서 F5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정원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그러면 010-0000, 아까 0002,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게 출력이 이제 됐잖아요. 연속적으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가 잘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전화번호, 조정원의 전화번호는 010-00입니다 하고 저장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input이라는 요것을 함수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이제 뭐 리스트를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죠. 어렵진 않기 때문에. 예,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평균값 같은 거나 합을 구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점수 평균 내는 거뭐 이렇게 하면 점수 같은 거 나중에 뭐 기말고사 평균이 얼마냐 아니면은 이제 뭐어그 어떤 학점이 아니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학점 같은 거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점 같은 것도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트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N을 눌러가지고요. 하나 새로 또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닫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 코드 같은 거는 이제 파이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좋은 에디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한 결과, 제일 먼저 공부할 때, 입문자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아이디어리 쓰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정말로 제일 깔끔해요. 공부하기 제일 좋고요. 너무나 파이썬, 비주얼 베이징 뭐 그런 것 때문에 실행할 때도 좀 느리고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코드는요, 이 정도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 IDLE 파이썬에서 제공한 걸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코드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뭔가 서로 코드끼리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싶고, 읽고 싶고, 작업도 되게 많아지면 당연히 에디터를 좋은 것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인풋으로 하나씩 이제 받을까 할까요? 나중에 제어문까지 받으시면은 좀더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일 좀 무식하게 그냥 살짝 무식하게 한번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값을 집어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인풋은 국어 점수는 국어 점수 입력 뭐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B는 인풋 그다음에 수학 점수 입력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이 되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지만은 또 다른 화면이 나와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어떤 학생의 국어 점수를 입력하겠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를 또뭐 이렇게 시험 보면은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 DB에 저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회를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성적 프로그램, 성적 출력을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배포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sum이라고 있는데 sum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sum이라는 것은 얘를 a 플러스 b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면은 sum이라는 것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가 변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애하거라고 합니다. 이 애하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나 그런 것들로 사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sum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점수 같은 경우는 스코어죠.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프린터는 시험 성적의 총합은 스코어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저희가 숫자죠. 숫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코어라고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스코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F4 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국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90점. 그러면 총합은 90 플러스 90이네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숫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자로 들어갔죠. 문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 int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int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야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다 보니까 90하고 90하고 더해버리니까 당연히 909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90으로 하면은 18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형변환 배웠죠. 형변환이요. 그래서 int, 뭐 float,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int형, 우리가 입력되는 것을 내가 int형으로 형을 변환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라는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int형으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받으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그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값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요거 입력한 것이 이제 2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프린터, 그래서 시험 성적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스코어에
2로 나누셔야겠죠. 현재는요. 맞나요?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스코어에 2로 나누시면은 이제 평균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90, 85라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성적 총합은 175에 87.5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알고 있던 그런 연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곱하기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눗셈도 하지만은 이제 목을 원할 때는, 목을 원할 때는 이제 슬러시 슬러시를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한번 볼까요? 프린터. 네, 프린터, 점수의 목. 목을 한번 볼까요? 나눗셈의 목, 이게 점수 나눗셈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점수 나눗셈의 목이면,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요것은요. 왜 그런 스코어라는 것이 있고, 요것을 점수 나눗셈의 목으로 한다? 뭘로 나눌까요? 뭘로 나눌까요? 좀 애매한 수준으로 가서 지금, 뭐 10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예, 10입니다. 예,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점수 나눗셈의 나머지, 나머지 갑자기 떠올려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나머지 1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F5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0 85를 하면은, 네, 잘 나오죠. 네, 80, 95를 하면은 175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눗셈의 목은 17이 나오는 것이고요. 목은, 예, 네, 목이 아니고 나머지는 5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목과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곱하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네, 곱하기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뭐 더하기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이제 인풋에 대해서, 그 다음 정수, 그 다음 문자열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아이디어예요. 사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은 금방 배우시는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뭐를 만들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뭐 보안적이면 보안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 관점에서 나는 뭐 이렇게 뭐 자판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학점 프로그램들, 학점 관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에 관련된 어떠한 뭐 게임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아이디어를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또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한 인풋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 문자열과 숫자들을 나눗셈, 그런 것들, 형태들을 알아봤습니다.